아침 위에 이중 생활. 뭔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건 무슨 지도 같은데? 무슨 지도일까요? 아, 양재역. 양재역 보물 지도에. 아, 오늘 양재역까지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, 그냥 여기서 보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보물 첫 번째는 자두입니다. 자, 오늘 저희 첫 번째 보물은 자두가 이만큼, 두 번째 보물은, 예,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로니아죠. 아로니아가 이렇게 나무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빨간 것들이 까맣게 되겠죠. 다음 보물은 화면에서 보시는 이겁니다. 뭘까요? 예, 맞습니다. 맞추셨어요? 맞습니다. 예, 바로 수박입니다. 이만한 수박 보셨어요? 예, 요건 정말 예쁘죠? 예, 보석 같아 보입니까? 예, 또 있나 볼까요? 꽃은 좀 피어 있고요. 보물 찾기가 정말 힘든. 아, 여기 또 있습니다. 여기 또 있습니다. 볼까? 어디? 아, 예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이만한 게 있고요. 아, 또, 아, 요거는 요거 꽃이고, 자, 이쪽에 보면.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수박 보물 찾기는, 아, 성공한 것 같아요. 저쪽에도 어디 가면. 예, 다음 보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뭘까요? 예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울토마토입니다. 아, 방울토마토 색깔이 빨간 게 예쁘죠? 예, 또 쭉 가볼까요? 어디 또 있는지. 예,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예. 아, 이쁘게 익었습니다. 그죠? 자, 또, 우리 이 빨간 토마토 보물 찾았습니다. 또 다른 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. 어떤 게 보물일까요? 자, 요건 보물은 요겁니다. 뭔가 이 윤곽이 보이시나요? 요만하게 열려있는 게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요. 감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물로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. 화분에 아무거나 막 씨를 제가 보이는 대로 심어 놓습니다. 근데 이렇게 싹이 싹 올라왔는데, 이걸로만 봐서는 이게 무슨 싹인지 모르겠어요. 씨를 하도 여러 종류를 넣어놔가지고 이게 크면 제가 또 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 있습니다. 또 다른 보물이었습니다. 시골 생활의 반은 풀과의 전쟁이라고들 얘기하죠.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,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이 풀들이 엄청납니다. 이 풀들을 어떻게 할까요? 다음 편에서 이 풀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